자, 그 다음 질문 가봅니다. 자, 2006년에 81% surveyed American shopper. 자, 설문조사된 미국 쇼핑객들. 그러니까 미국 커스터머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주어가 되겠지? 자, 대절이라고 말을 했대요. They consider online customer rating and reviews important. 자, consider 동사 오형식이고요. 목적격 보호라고 간주하다. 그래서 온라인 고객들의 평가와 등급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구매를 계획할 때. 자, 여기는 during을 쓰는 게 아니죠. during 다음엔 ing 아예 안 나간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거는 접속사 분사 구문.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분사 ing와 pp의 분사가 올 수도 있죠. 자, 온라인 어떠한 말들을 통하여 긍정적이든 혹은 부정적이든 아니 통하여가 더욱 비록 뭐뭐이지만 온라인에서의 이러한 말들은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 리뷰 같은 거 남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긍정적이든 혹은 부정적이든 매우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자, 뭐뭐만큼 원급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개인 간의 교환만큼 직접적인 개인 간의 교환이라고 하는 거는 나랑 친한 친구로부터의 추천이나 아니면은 비추천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 아니면 뭐 부모님이 이거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뭐 얘기해 준 거나 그런 거. 그만큼 강력하진 않지만 그것은 매우 중요한 도구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들에게는 자,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추천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맛집 막 검색하고 그러잖아. 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heavily 이럴 때는 크게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야. 자, 크게 그것들에 의존하고 그리고 매우 영향받기 쉽습니다. 인터넷에 의해서 when deciding what movie to see or what album to purchase. 자, 여기는 what이 이렇게 꾸며주고 있으니까 무슨이라고 해석해 줘야 돼요. 의문사 투부정사, 의문사 동사 해야 할지, 무슨 영화를 봐야 할지, 혹은 무슨 앨범을 구매해야 할지를 결정할 때 인터넷에 의해서 영향받기 쉽습니다. 자, these individuals often have wide-reaching social networks and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 젊은이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개인들은 종종 광범위한 그러니까 사회적인 인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친구가 많다는 얘기야. 그리고 규칙적으로 의사소통하곤 합니다. 수십 명의 다른 사람들과 그래서 수천 명에 도달할 잠재성과 함께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한테 또 얘기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천 명에게 도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전문가들은 대절이라고 제시합니다. 젊은이들은 자, stop ing 뭐뭐하는 것을 멈추다. 젊은이들은 그들의 돈을 낭비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라고 제안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에 그리고 그것을 절약하기 시작해야 한다라고. 에? 지금까지 인터넷에서의 그런 언급이라든가 추천이라든가 이런 게 효과가 있다, 영향력을 미친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돈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it has been reported that 그래서 그것은 가주어, 진주어, 보고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여져 왔다는 얘기죠. 자, 젊은이들 age 6 to 24 그래서 6에서 24살 나이에 뭐뭐 나이에 젊은이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대략 모든 지출의 50% 미국에서라고 보고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경제학자들이 뭐 이런 걸 조사해가지고 뭐 논문으로 발표하고 그랬겠죠.